실험적으로 예전부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아. 진짜 마이크하고 딱 상 그리고 의자만 가지고 나가서 오, 우리 저 재밌겠다. 만나는 분하고 토크쇼를 한번 해요. 아, 그냥? 그냥 무작위로 그냥? 아, 무작위로. 자, 규림 어린이 여기 잠깐 앉으세요. 아, 우리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본인이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몇 살 누굽니까? 김규림이가 6살. 아, 6살 김규림 어린입니다. 아, 규림 어린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릴게요. 자, 우리 그 규림 어린이, 아, 저는 이 저 토크쇼를 하는 건데 토크쇼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죠? 네. 제가 누군지 잘 모르죠? 네. 저는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습니다. 길거리 토크쇼의 매력은 바로 이런 점이에요. 전혀 지금 아 규림 양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지금 저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요즘 그 혹시 규림 양 음식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 딴 거 봐, 머리 딴 거 봐. 햄을 좋아. 햄? 햄이 제일 좋아요. 아 규림 양 혹시 요즘 고민 있나요? 고민도 없는 상태입니다. 규림 양은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예요. 혹시 엄마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없어요. 아빠는요? 없어요. MC 노수 없다고 그러면 저 당황스럽죠. 누구에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없어요. 아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라이브죠? 라이브. 리얼하죠? 생각이 안 나요. 규림 양은 제일 지금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금 들어가고 싶죠? 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림 양, 규림 양 앞으로도 유치원 다니면서 유치원 생활 지금처럼 즐겁게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럼 들어갈게요. 자,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왜 또 차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뭐 어디 뭐 수리하고 가시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가게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나 열쇠 가게 갔어요. 아 열쇠를 하시는군요. 아니 근데 저 열쇠가 요즘 어떤 좀 장사 잘 되세요? 어떠세요? 안 돼 안 돼 좀. 안 돼요? 도둑놈들이 없어. 왜냐면은 이 번호키를 달아놔가지고 이런 번호키가 고장이 안 나. 아니 도둑놈들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열쇠는 예전에는 어떻게 지금보다는 더 좋으셨어요 상황이? 지금 열쇠 고장이 안 난다고. 열쇠가 고장이 안 나요. 근데 화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도둑놈들이 없어. 도둑놈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없자고 하는 얘기지. 아 당연하죠. 민아 다 쏘고 가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물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예. 물이 난 게. 아유 깜짝이야. 어우. 어우 얘 진짜 너무 심한. 아유 야야야 안 들어갈게 안 들어. 야 안 들어간다 야. 우리 세리 한번 찍어주고 가. 아직 토크쇼에 참여하고 싶어하네. 너무. 예. 뭐야 밥상이 됐다. 이게 밥상이 아니라 이게 토크쇼. 밥상인데 뭐야. 아니 토크쇼 할 때 이걸 펴놓고. 예예. 예. 저 그러면은 네? 건강하시고요. 들어가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조심히 가세요. 가세요.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아니 저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한번 좀 저기 잠깐만 저기요. 아유, 아 길 이따 좀 건너시고 여기 이제 토크쇼 상에. 아 빛을 발하네. 상이거든요. 아 그럼요. 이게 상 딱 아, 죄송합니다. 바로 토크쇼예요. 예. 예. 아, 혹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최권주라고 하고요. 예. 26살.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이제 20대이시니까 네. 혹시 30대에 지금 뭐 있으신 분들에게 혹시 궁금한 거 뭐 혹시 있으세요? 어떻게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은행원. 아, 은행에 다니시는군요. 네. 직장에서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오늘요? 오늘. 네. 예금 많이 팔아가지고 네. 내일 아침에 칭찬 드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예금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럼요. 아 인생은 없어요? 칭찬 한마디. 아 근데 그 칭찬 한마디가 회사 생활하는데 정말 이게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맨날 구박받다가 예. 칭찬 한마디 하면은 이제
보람이 있어요. 내일 만약에 아침이 되면 어떤 칭찬을 받고 싶으세요? 이 계장이 큰 건 했네. 계장님이시구나. 네, 아까 조금 전에 계셨던 분은 본인이 지금 20대인데 어떻게 하면 이직을 안 하고 계속 다닐 수가 있느냐. 요거 제가 그게 좀 그거 답을 아세요? 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럼 답을? 그거에 대한 좀 답을 해주세요. 오래 다니려면 빚을 내면 돼요. 빚을 내면 돼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오래 다니려면 빚을 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값을 이제 메꾸려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계속 다녀요. 지금 죄송한데 빚이 있으세요? 그럼요. 예. 들어오자마자 마통을 뚫어가지고 아무리 틋하고 더러워 있어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참게 된다라는 거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화이팅! 진짜 토크쇼 같다 저기. 자, 그러면 저는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길거리 토크쇼는 언젠간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십시오. 화이팅!